자세가 굉장히 뭐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치기로. 네. 자, 자불하게 쫓아가야죠. 자, 이제 빨간 공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공이 이제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자, 얇게 처리하면서 인공적으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도록 한 게 아주 잘했죠. 공 모양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 반대쪽 코너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방식으로 얼마든지 공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위치죠. 네. 자. 단장장 이어지는 뱅크샷 놀입니다. 네, 좋습니다. 2점짜리. 자, 순식간에 뭐 지금 그러네요. 네, 바짝 따라왔습니다. 강상우 선수가 그 멋지게 성공시켰던 그 공 다음에 뒤돌려치기를 놓친 게 너무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강민구 선수가요? 아, 네, 강민구 선수죠. 네. 강 씨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강시 선수 가운데 잘하는 선수들은 지금 강민구 선수만 살아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조정 선수 만만치 않아요. 6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6득점 기록하면서 7대 7 동점. 선제를 하고 있는 강민 선수였습니다. 앉아 있을 때 상대 선수의 경기를 이제 계속해서 주시하는 선수도 있고 이제 눈을 감고 자기 그 마치 묵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선수도 있어요.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안쪽으로 돌아 나왔는데도 그게 득점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적구가 어떻게 내려가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웬간한 건 거의 대부분 확인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비껴치기 정말 아까 한 두 번 정도 실패 이후에는 정말 각도가 날이 선 것 같아요, 진짜로. 7대 4로 앞서갑니다. 조건휘. 자, 익스텐션까지 이용하는 찬스 볼이죠. 각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선상에서는 40보다 조금 긴 선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략 10포인트 정도 노리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당점은 어떻습니까? 당점은 맥시멈 다 줘야 됩니다. 네, 네, 좋죠. 뭐 가볍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그 뱅크샷은 뭐 찬스. 그렇죠, 찬스 볼이죠. 네. 네, 워낙에 빅볼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동호인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스텐션을 쓰면 외래 이런 스트로크는 조금 더 유리해져요. 네, 그 네, 단점이 변화, 네, 변화를 못 주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익스텐션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 잘 공략했는데요. 잘 돌려냈어요. 각도가 형성될까요? 좋아 보이죠? 네, 맞고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네, 맞고 올라가지 못했네요.
아, 조근희 선수 확실히 좀 살아난 느낌이네요. 네, 지금 집중도 집중이고 스트로크도 지금 완벽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팔로우 샷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배열은 자, 지금 뭐 뒤돌려치기 포지션이 지금 함정이 많습니다. 네, 제가 용이 보이는데 아 좋았어요. 네, 네. 기스도 잘 제거했고요. 그래요. 득점 되니까 사실 함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득점 안 되면 또 함정이 보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같은 공도 끌어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분리각을 이용한 타격감으로 지금 각도를 완벽하게 형성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지금도 대략 50라인이거든요. 들어가는 네. 각도가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50라인 들어왔고요. 좋습니다. 일단 네. 아, 좋습니다. 아. 아, 좋네요. 오늘 이번 이닝에 2점짜리 두 개 또 그 뱅크샷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서면서 이걸 또 연결고리로 잘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아, 비켜치기 이거 좀 깊게 잘하면 들어가잖아요. 아, 네. 대공부터 있고 지금 흰공을 먼저 치기엔 좀 까다롭습니다. 이럴 때 뭐 거는 방법도 괜찮아요. 아, 리버스를 선택한다. 아, 길게. 워낙 조건희 선수의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건희 선수가 좀 길게 치는 스트로크에 있어서 정확도가 있습니다. 기본기를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쌓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의 그 성공률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뒤로 돌려치기. 이건 왼쪽을 줬기 때문에 되돌리기죠. 되돌리기네요. 네. 회전 살아있죠? 네, 잘 내려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되돌려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거 있을까요? 뒤로 돌려치기. 일단은 뒤돌리면 살짝 끌어야 되고 감각적인 요소가 많이 지금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왼쪽을 주게 되면 당점에다가 두께만 맞춰놓으면 네, 득점이 오히려 더 쉽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당구 팬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이 방법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뒤돌리기보다. 그렇군요. 빨간색 공이 좌측으로 조금 더 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뭐 정교하게 끄트머리를 맞춰서 대회전을 구사해야 됩니다. 돌았어요. 키스는 뭐 확실하게 빼냈죠. 괜찮아 보이죠? 올라오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네. 3점. 저 5대5 동점. 조건희 선수도 잘 받아칩니다. 좁은 쪽과 긴 쪽의 옆돌리기인데 긴쪽 옆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흰공 컨트롤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적 컨트롤 좋았고요. 와, 계속해서 연속 득점 4점. 키스가 있었는데 그 아슬아슬한 그 타이밍을 조건희 선수가 아주 자신감 있게 잘 읽어냈습니다. 그러면서 1, 2적구를 완벽하게 모았어요. 네. 3뱅크샷 하나 멋지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연속 6점을 향해서 갑니다. 네. 테이블의 그 보정값을 아주 정확하게 조건희 선수가 읽어냅니다.
지금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이 감각적인 샷. 오늘 조건 네. 선수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멋지네요. 연속 7점. 대회전을 만들었는데 잘 돌았어요. 네. 자, 뒤쪽으로 이 공을 남기나요, 이걸? 아. 지금 들어가면서 맞게 공략했는데 너무 스트로크가 부드럽게 잘 들어가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좀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원의 출발. 빗겨치기. 굿샷. 네. 조건희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 난이도 높은 비껴치기를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지금 빨간 공이 조금만 떨어져 있더라면 투뱅크가 아주 좋은 코스거든요. 근데 공이 한 개 정도 살짝 네 지금 틈이 아 지금 뱅크샷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참 멋지네요. 네, 지금 공 조건희 선수의 지금 두둑한 배짱이 예, 돋보이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굿샷입니다. 예. 네. 이제 3대 3 동점. 지금 1점째 비껴치기도 그렇고 지금은 종단 너무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지금 더블 쿠션인가요? 네, 바로 장장 단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장추. 장축 단축으로 내려가면서 네. 성공했습니다. 역전 4대 3. 지금 확실히 조건희 선수 아직 20대 젊은 선수 아닙니까? 이 피로한 5세트인데도 지금 전혀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이런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짧게 볼 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네, 두툼하게 밀어내는 것이 좋죠. 아 빨간 공 좋은 위치로 가는데요. 괜찮아요. 굿샷. 연속 4점. 빨간 골 코너 쪽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고 지금 흰 공을 먼저 구사하기는 어렵죠. 또 뒤돌리기 구사해야 됩니다. 빨간 공. 뒤쪽으로 괜찮죠? 네, 지금 또 빨간 공 좋은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굿샷. 조건희 선수가 다시 한번 뒤돌리기 또 나와 있는 상황. 지금 뭐 몰릴 만큼 몰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육세리 지금 목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1점으로 진행이 되는 마지막 5세트. 이번에도 흰 공을 먼저 맞추기에는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빨간 공 오른쪽으로 5 쿠션을 가게 되면 빨간 공의 두께 컨트롤이 정확해야 됩니다. 키스 빠졌어요. 아, 하지만 조금 길어지네요. 네.
키스까지는 정확히 빼냈는데 짧아지는 장치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분리가 형성된다라고도 얘기하고 네. 반발이 일어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아 잘 쳤네요. 지금 이런 그 더블 형태의 공들을 이제는 못 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떤 선수 다 잘 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 성공시키고 포지션까지 만들어서 다음 단계까지 가려고 그렇죠. 더 열심히 득점을 네. 시키고 있죠. 비켜치기 대회전 좋았죠. 네. 득점된 자. 이후에 또 다시 포지션 이어집니다. 남은 점수는 석점. 아주 안정적인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별도 충분히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하죠. 깔끔하게 해결했고요. 지금도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득점 가능해요. 키스도 좀 충분히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얇은 두께만 잘 성공해 준다면 키스 문제 없이 무난하게 득점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빨간 공 위치 잘 갖다 놨죠. 코너 쪽으로. 마지막 짧은 각도로 앞돌리기 들어가겠죠. 아 좋습니다. 너무 회전을 빼서 앞쪽으로 가는 현상만 잘 막아주면 됩니다. 네, 네 잘 쳤고요. 사실 지금 조건희 선수의 앞서 다섯 이닝 공격을 보면 잘 치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가끔씩 자신이 없거나 뭔가를 놓쳐서 미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네, 많이 긴장되겠죠. 네. 네, 지금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 정말 많이 긴장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조건희 선수 어제 경기할 때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장모님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와,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가족이나 지금 잘 쳤죠. 네. 왼손으로 아주 잘 쳤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시합 때 제 가족이나 누가 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상당히. 네. 근데 조건희 선수는 그게 정말 힘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네. 예비 장모님께서 오신 점이 자기한테 정말 힘이 되고 웃으면서 당구를 칠 수 있게 돼서 올라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애가 네. 상당히 좋은 선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포지션 좋아요. 네. 포지션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포지션을 너무 많이 노렸나요? 코너에 좀 깊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퍼져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잘 가져줬습니다. 내고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건희 선수가 정말 무섭도록 포지션 플레이를 좀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경계심이겠죠. 네.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해서 한 번에 끝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자, 조금은 도톰한 두께로. 각도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열은 각도를 예리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1-9의 두께를 두툼하게 쳐서 살짝은 눌러놓고 진행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네.
대신에 뒤쪽으로 보는 힘 배합이면 조금 어렵습니다. 직접 맞추는 힘 배합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툼하게 눌러놓고 각도 좋나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속 5득점 중에서 정말 차분한 그런 지금 조건희 선수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일적구를 두껍게 맞춰서 반대쪽 코너로 몰아놓고 내공은 진행하는 아쉽게 조금 얇게 맞아서 지금 답별이 회전을 이용해서 늘어뜨려줘야 됩니다. 짧은 각도를 억제해서 자 그리고 오늘 최고의 말썽이었던 역돌리기가 잘 득점됐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역돌리기를 좀 시원시원하게 쳤으면 좋겠어요, 조건희 선수. 좀 무언가 안 될 때는 좀 자신 있는 스트로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그렇죠. 아 좋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좀 자신 있게 포지션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좀 자신감 있는 느낌 좋습니다. 숙제 하나를 풀어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네. 지금 밀림을 잘 이용하면 지금 허공에 이적구가 많이 떠 있지만 각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네. 수구와 일적구의 각도가 좋다 보니까 두께가 용이해요. 자, 밀림만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았고요. 똑같은 더블 배열 선상이어도 지금처럼 1적구와 2적구, 1적구와 수구의 기울기가 좋으면 예상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네, 아주 잘 집어서 아주 잘 맞췄습니다. 예상하기 쉽더라도 당연히 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열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적당한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왔습니다. 네. 네. 조건희 선수가 다른 공들을 칠 때도 세게 칠 수도 있는데 조절해서 칠 수도 있는 공에선 조절하는 선택을 좀 많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세트 들어서 시원하게 치는 공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4연속 득점 네, 5대 3. 바람이 전달이 됐을까요? 자, 지금 공은 또 뒤돌려치기로 가볍게 득점할 수 있죠. 네, 들어가네요. 조건희 선수 오늘 경기에서의 하이런이 현재까지 6점. 1세트에 5점을 한번 치기도 했고요. 4세트에 뱅크샷 하나 섞어서 6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하이런은 10점. 네, 좋았죠. 자, 다음 배열. 자, 이 공도 컨트롤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제가 긴장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자, 긴각도 잘 형성했거든요, 지금. 자, 스트로크가 시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회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 가서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득점이었죠. 지금까지 5세트 간 경기들을 다 합쳐보면 5세트는 보통 5이닝 안에 끝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3이닝, 4이닝 이렇게. 네. 자 지금 다득점이 또 뜻하지 않게 또 옆돌리기가 지금 상당히 좋게 섰어요. 지금 네. 키스도 지금 충분히 뺄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두께입니다. 지금 자, 이번 공은 당연히 부드럽게 쳐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